말씀 열왕기사 17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오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늘이 닫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랜 가뭄. 오늘 이 열왕기상에 이 엘리야가 출연하는 당시 아합 왕이 통치할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59장을 한번 봐봅시다. 이사야서 59장 이사야 59장 19절 말씀입니다. 5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깊이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므로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 여호와께서 급히 오신다. 근데 어떻게 오시냐 그러면 하수 같다. 이 하수 같은 게 어디서 오냐면 홍수와 같이 오실 것이다. 홍수와 같이 오실 것인데 이분이 홍수와 같이 오실 때는 어느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9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바라려 그래도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죠. 도대체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누가 참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도대체 누가 있나라고 말할 정도로 암담한 상황. 암담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와 같이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자라 완전히 이제 흑암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게 잘 보시면요. 이들은 구원을 바라는데 구원을 말해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시대는 지금 한국의 시대뿐만 아니라 항상 그래왔습니다. 항상. 역사 이래 이러지 않는 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끔 저는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제일 타락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항상 타락했어요.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나. 한국교보다 더 타락한 때가 어디입니까? 이사야 시대이고 그 다음에 아합 왕 시대는 더 타락했죠. 한국교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한국교가 제일 타락했니 말했니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다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나는 것은 그동안에 교회가 세상에 잘못했고 뭐 그런 말을 쭉 해서 듣고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의 3대 종교 중에 제일 깨끗한 게 교회입니다. 제일 깨끗한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걸 잘 느끼셔야 됩니다. 절이나 카톨릭은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교회는 다 까발려져 있습니다. 어느 단체 중에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회개가 투명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저희 교회에 한 몇 년 전에 은행 다니던 자매 한 명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아현제일교회 때. 아시죠? 시집가서, 예, 떠났지만 어쨌든, 예. 시집가서 와야 되는데 떠났어요. 별로 멀지도 않는 곳으로 갔으면서. 어쨌든요. 그 자매가 저한테 이야기 중에 뭐냐면, 월요일이 되면은 교회에서 회계 집사님이 또 그리고 절에서 스님이 예, 저축은행에 온다는 거예요.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그런데 교회에서 올 때는 회계 집사님이 10원짜리 하나까지 딱 맞춰온답니다. 10원짜리 하나까지 딱 맞춰가지고. 근데 스님은 탁 던지면서 세라네, 세! 이랬는데. 이 주머니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몰라요. 절에는. 이런 회계 시스템에서 주지 스님이 얼마든지 드실 수가 있겠죠. 쑥떡 집어넣고 이거 저축에 가면 되겠죠. 절은요, 그렇게 회계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요, 누구든지 보면은 좀 교회를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 깨알같이 보면은 다 어디가 들어가는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다 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회계적으로 돈을 띄워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은 이 어느 단체를 운영할 때 가장 타락하는 게 쉬운 데가 어디입니까?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이 부분에서만큼은 3대 종교에서 최고로 깨끗한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한겨레 신문에서 대석 특필 해버려요. 오마이뉴스나 경향신문에서.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절에 있어서는 석양이 저어드는 곳에 스님이 딱 앉아서 저 경치를 바라면서 아무 욕심도 없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 보내줘요. 한겨레 신문에서. 그러니 저희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조금만 눈빛이 이상해도 누가 뉴스엔조에다 찔러버리면 딱 그냥 신문에 나옵니다. 저도 한번 떴어요. 뉴스엔조 이래봬도요. 할렐루야. 유명해졌다는 뜻이죠. 네,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부들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었도다. 이게 멀도다. 이게 뭡니까? 항상 기독교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막 타락했네 그렇게 너무 예, 자조 섞이는 이야기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항상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12절에 되죠.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얼마나 죄가 심했으면 그냥 성도들에게도 물밑 밀려온 죄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이 성실이 14절에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진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성실한 자는 거리에 내팽개침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내팽개침을 당하다. 정직한 자. 그래 네 잘났다 이러면서요. 15절 말씀에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러면 오히려 정직한 자 오히려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길거리에 팽개침을 당하는 완전히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뒤바뀌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러지 않습니까? 어느 그 뭡니까 보수주의적 목사님은 적폐 세력이고요. 악이고 동성애자라고 자기가 커밍아웃한 사람은 정직한 자라고 요즘은 쳐주는 그런 자 아닙니까? 나는 동성애자다 하면서 커밍아웃 하게 되면 아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지만 나는 너의 그 결단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완전히 선과 악이 뒤바뀌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보수주의적 중형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은 악의 세력이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히는 사람은 선이고 연약한 자고 용기 있는 결단하는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세상이 됐잖아요.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됐나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은. 지금의 시대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할 때 도대체 이렇게 이 세상의 도도한 물결이 온 교회를, 온 사회를 뒤엎어버려서 악과 선이 뒤엎어지는 성실한 자가 길바닥에 내팽개침 당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홀연히 등장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홀연히 등장하시는데 그 등장하시는 게 얼마나 강한지 홍수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다시 열왕기상을 봅시다. 17장 1절이 나타나게 된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그 악한 왕인 아합 왕과 그리고 그 안에 이방 여자 이세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을 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이 당시에는요, 아합 왕이 올 때까지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살아왔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점점 그 궁중에서 우상숭배가 정찰하더니 드디어 아합 왕 때는 전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으로 다 바꾸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 그러면 항상 우리 때가 제일 악한 것 같아요. 항상 우리 때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폼페이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한 3천 년 전에 폼페이가 이렇게 폼페이입니까? 거기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고적을 탐문해 보니까 고고학자가 보니까 뭐라고 써 있다고요?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3천 년 전에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착각하지 말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선했고 옛날에는 좋은데 지금은 악하고 지금은 타락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타락했습니다. 항상 타락했어요. 항상 타락했고 어느 사람이 그럽니다. 야, 참 우리 옛날에는 못 먹어도 한 가족들이 한 집안에서 오손도손 살면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구마 까먹고 참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돈 많지만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하고 아유 지금은 너무 정서가 없고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가난했고 없었지만 한 입을 덮고 그 뭡니까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할머니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그때가 좋다고 느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 계시나요? 그때 뉴스 보면 매년마다 연탄가스로 죽은 사람 계속 나온 거 아시죠? 알고 계시나요? 매년마다 뉴스 틀면 연탄가스 일가족 사망 못 들었나요? 그게 행복합니까? 그게 좋은 시대예요? 항상 시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쭉 살아오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안 돼. 올해는 작년보다 장사가 더 안 돼. 이 이야기만 줄기차게 들었지 올해부터는 좀 장사가 잘 되는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잘 굴러온 거 알고 계십니까? 항상 지금이 제일 악한 것 같고 항상 지금이 제일 안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항상 사회는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한 이 시대에 아합 왕을 비롯해서 모든 궁정은 바알 신을 섬겼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섬길 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나님 생각했을 때 엘리야를 보냈고요. 항상 주님의 종은 극소수였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폐악했을 때 오직 노아 가족만 남았었고요.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소리지를 때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준비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네로 황제 때도
여전히 주의 종들을 놔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 그 흑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주의 종을 한 명, 두 명씩을 계속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물이 끊기지 않고 역사 속에 남겨두신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내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자는 몇 명 안 되고, 루터가 가장 유명하지만, 루터가 그냥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들의 선배들이 계속적으로 소수 인원들이 루터의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고 있었어요. 중세시대 내내 그런 사람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루터가 공부했던, 여러분, 지난주에 찌빙글리 설교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빙글리는요, 누구였냐 그러면요, 사제였습니다. 사제.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신부가 언제 개신교 공부를 해서 그렇게 설교를 개신교적으로 잘합니까? 언제부터 있을까요? 이미 신부 때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신부 때도. 그 카톨릭이 문제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문제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때 당시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은혜 구원론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는데, 근데 그게 불이 꺼질까 말까 하는 그 연약한 불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주의 종을 이 지구상에서 싹쓸어 가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여러분 알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도 얼마든지 주의 종 한 명을 들어서 뒤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돼. 내 죽어도 또 있어요. 물론 저도 오래 살고 싶죠. 뭐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죽어도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을 들으니 좀 그런 분위기가 아멘을 들어야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아멘을 크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냐면, 17장 1절 말씀에 길르앗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길르앗의 우거하였다. 이 길르앗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바위산이라는 뜻이에요. 바위산. 그렇죠. 바위산. 그 다음에 디셉 사람. 이 이제 요즘으로 말한다면, 어디 충청도 두메산골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특정 지역을 비하한 것 같지만 그걸 아니고요. 하여튼 강원도 두메산골, 충청도 두메산골, 무슨 전라도 저 해남 땅끝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한마디로 약간의 촌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분, 이런 이제 부분을 디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디셉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촌에서도 산골짜기를 말합니다. 촌에서 산골짜기라는 사람이 엘리야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길리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여기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은 때때로요, 아니 자주 정통 학문이나 제도화된 곳에서가 아니라 야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전통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기만의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을 뒤집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이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사람이 대단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마틴 루터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당신은 루터는 어때요? 작센 지역이라는 작센 지역이, 루터가 왜 그렇게 신학이 깊었냐 그러면요, 루터가 살고 있는 지역, 작센 지역이 어디냐, 러시아 모스크바랑 같은 위도에 있습니다. 같은 위도에 있어요. 그걸 무엇을 뜻하느냐, 유럽은 절대로 여러분 겨울에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 5시 4시 되면 해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길고요, 그리고 춥고, 특별히 겨울에는 우기가 많기 때문에 으시시하게 춥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작센 지역에 살 때 왜 그렇게 의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냐 그러면, 루터는 문만 열고 나가면은 무시무시한 숲이 앞에 갈려 있었거든요. 문만 열고 나가면은 그 작센 지역에 습하고 음습한 그 지역에 춥고 1년에 6개월 이상 어둡고, 그 지역에 문만 열면은 숲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루터는 항상 어떤 하나님 생각했다고요? 두렵고 나를 벌 준 하나님 생각했을 정도로 작센 지역은 아주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나온 당시에 저기 아래 그 뭡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있던 교황이 볼 때 저 작센 꼴짝이에 있는 루터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요? 칼빈도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 일으킬 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교황들이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쟤네들은 촌놈이고 쟤네들은 무식하고 그래서 쟤네들은 책도 제대로 쓰지도 못해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초창기에 교황파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을 우습개혁이고 그 불길이 금방 꺼질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황파들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쓰면서부터 깜짝 놀랍니다. 뭐 얘네들이 상당히 뛰어난 애들이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루터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 칼빈이 대단한 사람이지 그 당시에 그들은 변방에 이름도 없고 제도권 밖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따로 키우고 따로 보호하고 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들 이 엘리트 코스로 그 우등생 코스로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변방에 있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는 17장 1절 말씀에 갑자기 나오니까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옷도 너무나 헐었습니다. 그리고 신분도 아주 평범하진 이하예요. 이런 엘리야가 말이 아합이지 왕입니다. 왕 앞에 밑도 끝도 없이 딱 나타났어요. 예. 엘리야가 등장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딱 등장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 등장했느냐? 왕 앞에 등장합니다. 왕 앞에 등장해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아합에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뭡니까? 이 말 속에,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촌놈이, 충청동 두메사골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딱 이야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라고 딱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요. 너는 살아있지 않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하면은 겁을 상실하고 왕 앞에 갑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 누굽니까? 이세벨이 누굽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그런 악한 왕한테 시골에서 갑자기 나타난 자가 내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겠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하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수년이 몇 년일까요? 몇 년일까요? 수년이. 18장 봅시다. 18장 1절 말씀에. 18장 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몇 년이죠? 3년이잖아요. 수년이.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여섯 달을 닫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는 몇 년이죠? 3년 6개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야기했거나 베드로가 이야기하면 실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3년 6개월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1절 18장 1절 보니까 뭡니까? 3년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지금 이 3년이 어떤 거냐 그러면요 17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너는 죽은 우상을 숨기고 있는데 네 죽은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는 그 저주를 전진 한번 봐라 이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릴 때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은 너를 막아주는지 한번 네가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가 없다는 것이죠? 시작? 비가 아니잖아요. 비가 한문을 모르세요? 한문 우로 로자가 무슨 로자입니까? 이슬로자예요. 이슬로자 어떻게 이렇게 한문을 잘하십니까? 비와 이슬을 없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이나 사막 지역은요.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건기는 비가 안 내립니다. 우기 때 비가 잠깐 내리고 그 비는 곧 지하수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그 비가 나중에 어디 그 오아시스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에 나무들이 자랍니다. 선인장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요. 왜 자랄까요? 그것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랄까입니까?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이슬. 이슬은 어떻게 생깁니까? 낮의 기온과 새벽 기온이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이슬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이슬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비가 멈출 뿐더러 이슬까지 멈추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슬까지. 그러니까 여기 아까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 보니까 누가 많다 그랬습니까? 과부가 많다는 거예요. 왜?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합왕에게 벌을 내릴 때 그냥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보면 다 죽여버립니다. 거의 남자는 다 죽었어요. 과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로까지 다 막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아합왕한테 간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냐 그러면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3년과 3년 6개월의 관계 때문에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왕한테 간 것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간 게 아니라 목숨 내놓고 간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간 거예요. 거기 6개월이라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6개월 차이가 왜 났을까요? 다시 설명합니다. 아합왕 앞에 가는 것은 엘리야가 목숨 내놓고 간 겁니다. 아합왕은 지금 화가 날뜨러 나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걸리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비와 이슬을 다 멈추게 해서 3년 동안 멈췄더니만 사람이 다 죽을 만큼 그 사막에서 이슬까지 멈췄으니 사막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왕한테 엘리야가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 비가 멈추고 비가 6개월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 때 이미 6개월 동안 가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총체적으로 가뭄의 시간은 3년 6개월인데 엘리야가 갈 때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간 이후에 3년 만에 비가 내린 겁니다. 그래놓고 왕한테 뭐라 그러냐? 내가 기도해가지고 멈추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습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막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모든 게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6개월 동안 멈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아합왕이 정체를 갖고 있는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극도로 기아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왔느냐, 이 죄악이, 이 저주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고 있는 중간에 엘리야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17장 1절에 다시 하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되 나의 섬기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너무나 착해요.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을 어떤 목표로 교인들을 키우고 있다고 느껴지냐면요. 건전한 시민으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양보 잘하고 감사합니다 잘하고 항상 웃어주고 이걸 무슨 교회의 상징이냐, 교인의 상징이냐 가르치는 게 꽤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항상 그랬거든요. 너희가 교인이니까 가서 양보해라. 네가 교인이니까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대단히 기본적인 것이죠. 당연히 교인들은 그 정도는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많은 교회에서 교회의 교인의 목표를 건전한 시민으로 만든 것을 두고 있었지 않냐라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 성도들은 너무나 얌전해졌어요. 너무나 얌전해진 뜻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를 반대를 무릅쓰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해버립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나를 찾아온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합니다. 엘리야는 뭡니까? 목숨 걸고 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뭡니까? 목숨 걸고 간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보니까 엘리야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랑 뭐가 똑같다? 성정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도 우리처럼 권력자 앞에서 두렵고요. 아합이라는 사람 앞에 가게 두려웠습니다. 왜? 똑같은 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엘리야에게 왜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끊임없는 기도와 그분의 깊은 기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확신이 점점 크면 클수록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듯이 엘리야가 아합한테 간 겁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이 신앙에 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질 내라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논리싸움이에요. 내 머리에 있는 것을 저 사람 머리에 있는 것으로 저 사람 머리에 이식시키는 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그럼 여러분은 나가서 승기를 내고 감정풀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자를 맞이해서 신앙이 가짜인 사람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논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사자를 이기기도 하고 곰도 이기기도 했죠. 그런 잘 자란 승리를 한 다음에 직접 하나님이 쓰시는 그 현장에서 골리앗을 죽였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익혔던 이 복음을 누구한테 설득해보고 있나요? 이 복음 가지고 논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발을 가지고 전도자한테 가고 계십니까? 그런 거 두려워서 하지도 않고 다 뒤로 꽁무니 빼고 앉아있다가 그 사람 기분 상하지 않게 저기 한번 방문해 볼래? 아 시간 안 돼. 아 그럼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야성이 넘치는 그리스도입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쩌렁쩌렁 올라야 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 명령한다. 이게 무슨 말이고요? 너희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그 신은 우상이고 그건 죽어있는 것이고 너희들의 세계관과 너희들의 가치관은 아무도 바꿔낼 수 없는 그런 죽어있는 것이고 이론은 그럴듯한데 그 이론의 결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오직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선을 가져야 돼요.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그들이 여러 번 화를 내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다음에 만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이 다윗처럼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결국은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요즘에 저는 목사님들하고도 누구랑 신학에 대한 토론하게 되면 별로 지지를 않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저는 신학을 하는 초창기에 무수하게 논쟁을 하고 다녔습니다. 무수하게 싸우고 다녔어요. 무수하게. 아마 저랑 한 십몇 년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알 거예요. 인터넷이고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만나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제가 갔던 곳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라인 아무데나 가잖아요. 프란체스코 형제단도 들어갔죠. 해인사회도 들어갔죠. 저기 뭡니까? 서빙고에 있는 그 이응교회도 들어갔죠. 거기서 제가 한번 들어가면은 6개월 이상을 거기 버티고 있으면서 계속 논쟁했습니다. 최고로 많이 했던 게 해인사 스님들하고 제일 많이 했어요. 저는 계속 끝까지, 제 아이디가 정철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원래 별명이 정철이었어요, 옛날에. 정철이었었는데 나중에 해인사 그 스님이 나를 쫓아내면서 몇 가지 다른데 첫 번째, 네 아이디가 마음에 안 든다. 너 혹시 특별한 사람의 아이디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정철이라고 쓰지 않았느냐. 자기들은 성철 스님을 존경하니까. 그렇게 무수한 논쟁, 무수한 하면서 제가 얼마나 자료를 많이 모으고 얼마나 많이 실전에서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한 10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알겠더라고요. 아, 뭐가 문제고, 아, 뭐가 허점이고, 뭐가 강점이고, 난 뭘 준비해야 되는가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수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전도도 훈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당장 여러분이 전도의 열매를 못 맺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한 기도 말입니다. 우리 기도도 여러분 눈물 흘리고 해야 됩니다. 눈물이 안 나온다고, 안 나온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붙드십시오. 우리 옛날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천안을 했어요, 진짜로. 몇 시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요.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거적대기 쓰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뭐 합니까, 지금은? 옛날에 저희가 교회 가가지고, 뭐,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애들 앞에서 옛날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겨울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전도사님 추워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야 그 기도해가지고 뜨겁게 탈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새벽 내내 중학생 때도. 그리고 그 교회가 추운 것은 우리 기도가 적어서 그런지 알고 죄책감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 그때 그랬어요. 검은색 성경책에 빨간색 이렇게 있는 성경책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기 검은색 표지를 보면서 우리 마음은 이렇게 검해.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얗게 됐어. 뭐 이런 저질스러운 설교 듣고 이런 저질스러운 듣고도 그리고도 그걸로 한 시간씩 기도했어요. 그 저질스러운 걸 가지고도. 지금은 우리 야성이 너무나 죽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도 나가서 해야 돼요. 기도도 한 시간씩 해야 됩니다. 땀이 쏟아지듯이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좀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186장, 찬송가 186장, 새 찬송가 254장.